안녕하세요, 레임리스입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 03입니다. 제가 이 게임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접했는데,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거 온라인도 됐었거든요. 이게 엠게임? 거기서 했었는데,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뭐지 온라인으로 대전해 가지고 그 계급 올리고 관전도 하고 그 캐릭터도 사서 즐겼던 기억이 나거든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아예 사과드려요. 스파워네 보스였죠. 스트리트 파이터 네, 그 최종 보스인데 그저 가슴에 흉터 있잖아요. 그 류한테 그 승룡권 맞아서 저렇게 생긴 거예요. 어, 저 흉터 한번 봐도. 추가타가 너무 많이. 아이고, 고마워. 땡큐. 어우, 장기 F. 진짜 공포의 캐릭터죠. 어, 뭐야? 이거 같이 맞아. 왜 잡아? 어, 이게 왜 잡혀? 안 돼. 짓밟았다. 오. 장개프는 진짜 공포의 그 잡기기술. 진짜 무섭다. 제 소돔 그 파이널 파이버트 그 보스였거든요. 아 기억 아시는 분들은 저 캐릭터 기억 나쁘실 거예요. 뭐야? 아.
화도 괜히 나가. 아, 퍼펙트 한번 했고요. 다시 요가 남았어요. 다시마는 요가죠. 칼이 금수저 아가씨 저 칼이니 여기에 처음으로 나온 것 같다. 저 카린이 그 사쿠라랑 그 라이벌 관계더라고. 끝. 제가 나중에 그 스파5에도 나왔죠. 자, 블랑카. 자, 블랑카가 그 제 본명이 짐이에요. 짐인데 그 무슨 사고 때문에 이제 야수가 되더라고요. 괴물. 오. 와. 피카츄네.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. 코디, 저 코디가 파이널 파이트에 나왔죠. 어이. 어허. 어, 돌을 던져요. 어! 근데! 아, 가이다. 쟤도 파이널 파이터 나왔죠? 쟤도 스피드 캐리거든요.
바위 뒤에 있는 저 캐릭터가 해거 마이크일 거거든요. 그 파이널 파이트의 그 파워용인데 얘도 그 시장이에요. 제가 레슬링계도로 쓰더라고요. 자, 사쿠라 나왔죠. 제가 류 거의 제자라고 하던데, 제가 뭐지 라이벌 스크래도 나왔죠. 제가 류 제자라서 그 장풍도 쓰고 거의 몇 개 비슷해요. 오! 저, 오, 야, 야, 야. 그 라이벌 스쿨 해보신 분은 저 캐릭터 봤을 거예요. 자, 이제 마지막 보스, 이제 빈슨 장군, 이제 장군입니다. 제가 이제 필수 줘버리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이거 했다가 이제 필살기 맞을 수 있어요. 저 봐봐, 저거. 저거 조심해야 돼. 저거 맞으면 거의 즉사급 데미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맞아야 돼요. 저 한번 맞았다가 피 엄청 빠입니다. 그래서 이게 함부로 점프하면은 저 무조건 맞아요. 무조건 맞기 때문에 저 진짜 조심해야 되는 필살기입니다. 아이, 자, 저 또 올라갔다. 자, 조심해야 돼요. 언제 쓸지 몰라요, 저거.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. 아! 아. 하필 걸리지야. 아, 하필 걸리지도는 않습니다. 후, 다 깼다. 아까 그거 맞아가지고 좀 진짜. 필살기 막아자 저거. 아까 그거 맞았으면 진짜 거의 즉사예요. 그냥 거의 피가 반 이상 까인다 보는데요. 쇼리오케 터져 죽습니다.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짜 많이 했어요.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온라인 말고도 그 이 에밀로 뭐지 카왁스로도 이 게임 많이 했었거든요. 아, 그때 재밌게 썼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.
영상 캔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. 네, 앞으로도 고전 게임도 올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